주진우 기자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게 돼가 있습니다. 그 현관에 지금 빨간 넥타이 두 명 심상치 않지? 내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인재. 조직 안에 속해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네 실력을 발휘해라. 자, 선생님. 저희 주진우 기자님. 아, 예, 내가 만나줄 테니까. 왜? 내한테 적이 됐던 독약을 들고 오더라도 나는 300개 듣고 온 사람은 내가 다 만나줍니다. 네, 선생님, 그 저를 보고 싶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괜찮죠? 아니, 넥타이를 받는다고 아니, 제가 전 보냈어요. 아니요, 잠깐만, 선생님. 주진우 기자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게 돼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내 때문에 아주 인기 좀 볼라 그러다가 내 때문에 해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천공 때문에 엮여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언론인이고 내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인재. 주진우 인재입니다. 인재인데 그쪽에 조직에 있다가 보니까 KBS에 있었던 모인데 조직에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한 보도가 뭔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돌리던 거를 그걸 갖다가 본인이 심하게 이걸 댓글 걸었던 그걸 이야기했던 그렇게 갖고 방송에 국민한테 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가짜라는 거 알고 나니까 이 KBS가 그게 얻어 터져야 될 판인 거죠. 그러니까 천공이 간접 대통령 그걸 해줬다 이런 걸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말을 했는데 이게 가짜가 돼보니까 이게 지금 고발당하고 KBS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방송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똥물 튀기 전에 잘라버린 피해자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 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너는 큰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있을 때가 끝났다, 야야. 조직 안에 속해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네 실력을 발휘해라. 지금 하느님이 고렇게 갖고 그걸 분리시켜버린 거죠. 요렇게 해서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있으면 월급을 받고 꼬박꼬박 먹고 살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템을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다시 만지면서 국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루한 분리형이 일어났던 건데 그게 아직 무엇인지 모르니까 품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한테 오늘 주진우를 물었으니까 주진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이 맞나요? 주진우. 이 젊은 사람이 아주 발랄하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채워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천공하고 엮여갖고 해골 당하다 보니까
쫓겨나가지고 천공한테 이걸 딱 달라붙어갖고 완전히 그냥 뭐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이런 하는 모인데 참 좋은 건성이죠. 응, 가짜 뉴스만 갖고 놀다가 피해까지 네가 입었는데 깊이를 한번 따봐라. 진짜 천공의 깊이를 한번 따봐라. 나는 요렇게 권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한테도 똑같이 말한 것이 300개 이상 듣지 않고는 내를 직접 못 만난다. 그 300개인데 100일 동안 열심히 듣고 만나자 한 것이 100일 동안 3개씩만 들어도 300개입니다. 300개 들은 사람만 독대를 한다. 그 사람만 찾아오게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장관이든 뭐 포스타든 할 거 없습니다. 총리라도 너가 100일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는 알아보고 그러고 만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주니까 왜 자꾸 안 만나줍니까 하는데 너 300개 안 들었지 않냐. 네가 나를 빨리 만나고 싶으면 밤새도록 들어라. 보름이면 듣는다. 10분짜리니까 하루에 10분짜리 3개만 들어도 100일이면 듣는데 네가 빨리 만나고 싶으면 잠을 들자고라도 듣고 화장실 같은 데로 들어라. 300개 듣고 내한테 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이 저 진우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저 같이 노력하는 사회 노력하는 기자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지금 200개 이상 들었는 모양인데 이 사람 300개 듣고 그 사람부터 보내라. 보내지. 내가 만나줄 테니까. 왜? 내한테 적이 됐던 독약을 들고 오더라도 나는 300개 듣고 온 사람은 내가 다 만나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사람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리 원수로 찾아오더라도 나는 너를 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뭐든지 그때 물어라.